오픈AC 플랫폼의 인터넷 주소 체계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Pv6 주소 체계를 이용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IPv6가 아니라 뭐 7이나 8로 바꾸어서 이용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현재 디자인되어 있는 것은 이 6 체계입니다. 보시면 IPv6 체계는 기본적으로 앞에 64비트의 네트워크 ID 부분과 그리고 뒤에 64비트의 인터페이스 ID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앞에 이 몇 개로 가야 되나요? 두 개의 필드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16진수 하나 4비트입니다. 4비트고 요 4개가 16비트고 요것이 하나의 필드가 됩니다. 4개의 필드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 이거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한국으로 치면은 KT 이런 데 할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기업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는 여기 있는 것이 할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요 하나가 이제 65,536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이 65,536개가 되죠. 그래서 요 서브넷 ID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요것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주소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ID의 첫 번째 영역은 좀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쓰고 있고 제가 IPv6에서 그리고 각각의 개별 사람이나 자동차나 뭐 문서나 이런 개별적인 그런 아이템들은 여기 있는 세 개의 필드 그러니까 2의 48승이죠. 따라서 240조만큼 개만큼의 숫자가 개별 각각의 개체에게 할당될 수 있는 고유한 주소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가 스페이스 웹 부분입니다. 스페이스 웹은 공간 웹인데 요거는 뭐냐니까 지구 표면을 16개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그 16개 각각을 또 16개로 나눕니다. 요 과정을 10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책상 크기의 혹은 작은 방 한 칸 크기의 공간으로 분할되겠죠. 여기에 주소를 고유한 주소들을 다 매핑하는 겁니다. 인터넷 주소 IPv6 주소 체제는 워낙 이 주소가 넓어요. 넓어서 그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다 넣고도 많이 남습니다.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원자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커요. 어쩌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다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무한대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만한 면적을 지구 표면을 분할해서 거의 다 IPv6 주소 체계를 넣는다더라도 이 전체 주소 체계의 0.001%도 못 씁니다. 그렇게 할당되는 것이 공간 웹이고 그래서 공간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웹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분할해서 이렇게 서버를 할당하게 되면 대략 천만 대 이상의 서버가 할당이 되겠죠. 이제 그 서버들은 이제 가상의 서버가 될 겁니다. 실제 서버, 물리적 서버로 구성되는 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프로토타입은 다 가상의 서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할당되어야 될 서버가 구글 클라우드에 가상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버추얼 머신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주소를 주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타이어, 지구 표면을 16개로 나눈 다음에 0부터인데 다 1로 되어 있네요. 잘못 적혀있습니다. 0부터 F까지 이렇게 다 할당을 하는 거죠. 할당 쭉 할당해 나가면 이렇게 다 주소가 할당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은 스페이스 웹이고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합시다. 각 공간마다 서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주시를 관할하는 서버도 있겠고 그죠? 제주시에 있는 환경면을 관할하는 서버도 있을 거고 환경면에 속하는 판포리를 관할하는 서버도 있고 판포리는 또 중동, 전동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전동을 관리하는 서버도 있을 거고 이렇게 공간별로 면적별로 넓은 면적이 지구 전체를 관할하는 것 대륙을 관할하는 것 국가를 관할하는 것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서버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국에 서버가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서버 각각의 사회 인프라들이 이제 할당되는 겁니다. 할당되는데 제일 먼저 할당되는 것이 지슬입니다. 지슬은 시장 참여자죠. 시장에 참여하는 개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물과 개념이죠. 네, 사물은 자동차, 냉장고 이런 거고 개념은 법인, 뭐 국세청, 문서 이런 것도 사실 개념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설, 지설의 타입, 16종류,
사람, 사물, 개념 외에도 쭉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하나의 할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속한 지설들만 관리하고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타이어 지설을 같으면은 이제 한국의 광역시와 도 혹은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각 부처, 그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 것들이 할당되고, 여기에는 뭐 교육부 같으면 교육부 산하기관들이 할당되고 또 할당되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할당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지설이니까, 지설은 시장 참여자들 각각을 이렇게 분류해서 IP 주소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도 각 국가별로 문서를 제어하는 시스템, 국가 기록 체계입니다. 할당되고, 그리고 그 국가가 관리하는 문서들의 종류를 첫 번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쭉 분류해서 쭉 문서 타입들의 양식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죠. 국가기관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중앙정부가 있을 거고, 광역시, 도가 있을 거고, 광역시와 도 속에 시군구가 있을 거고, 그 밑에 읍면동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죠. 화폐금융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이 있을 거고, 처음에는 세계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표준통화, 표준화폐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표준통화 시스템에 속하는 16종류의 금융기관, 은행과 보험사와 증권거래소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복제해서 193개의 국가 각각의 요 시스템을 복제해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국가 브랜치가 될 거고, 국가 브랜치 속에 첫 번째 계층, 두 번째 계층, 세 번째 계층에서 금융기관의 종류와 어떤 역할과 관할 범위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할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시장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교통물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이런 사회 인프라, 의료체계라든가 뭐 사회복지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연속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 별도의 주소체계를 가지는 겁니다. 교육도 교육의 별도의 주소체계를 가지고, 그죠? 그럼 교육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고 초등학교고, 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아이디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요 교육체계의 요 인터페이스 영역, 여기서 결정됩니다. 240조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초등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는 240조 명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소체계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지설로서 사람도 자기만의 고유한 IBD를 여기서 가질 거 아니에요?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그런데 학생으로서 또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겠죠. 혹은 정부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또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겠죠. 그렇죠? 이러한 아이디를 그럼 서로 간에 다르지 않느냐. 은행은 은행 계좌도 또 고유한 걸 가지게 될 텐데, 서로 다르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다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니까, 그게 요 지설을 보시면은 지설에서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이 각각의 지설들의 고유한 아이디이고, 앞에 이 네 가지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 65,536종의 정보를 여기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정보, 그죠? 어느 하나의 숫자는, 그러니까 16진수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죠. 그죠? 그 숫자는 나의 뭐예요? 어떤 학생으로서의 번호, 학생 번호라고 해야 되나요? 를 가리킬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어떤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리킬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은행 계좌를 가리킬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지설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 사회 소셜 인프라의 고유 번호의 종류는 65,536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스페이스 웹입니다. 공간별로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 국가별로
서버가 다 할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서버가. 지금은 우리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상의 서버를 쓸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나중에 2년 뒤, 3년 뒤에 실제 이 시스템 구축할 때는 각 지역별로 서버가 물리적으로 할당되고 그 서버가 통신망을 또 구성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상의 서버를 돌릴 거예요. 여기 구성이 되면은 여기 위에 첫 번째로 탑재되는 것이 시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시설들, 시장 참여들, 참여들이니까 사람과 자동차와 건물과 토지와 뭐 심지어 냉장고와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각기 자기의 고유한 ID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각각의 서버들, 스페이스 웹에 설정된 서버 속에 자기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별도의 물리적 서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여기에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지서를 먼저 통합시켜놓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순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니트리 시스템을 탑재한다 그러면 이건 은행 시스템이에요. 그죠? 국가의 중앙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한국은행 밑에 시중은행이 있을 거고 시중은행 밑에 또 각각 지역별로 지점이 있을 거고 또 말단 어떤 ATM 단말기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시스템들이 그대로 여기에 공간 웹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공간 웹 서버 각자의 위치, 그러니까 국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은 여기에 들어가고, 그죠? 시중은행은 여기에 들어가고, 각 도시의 어떤 본점은 여기 들어가고, 지점은 여기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ATM 기계 하나하나는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각 개개인들은 은행 계좌를 다 가질 거 아니에요? 은행 계좌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240쪽에 각 지점별로 240쪽에의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걸 뭐 다 쓸 리는 전혀 없겠죠. 이건 뭐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안 쓸 거예요. 1조분의 1이나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1조분의 1은 쓰겠군요. 어쨌거나 그 계좌번호를 가지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 지설 있죠. 지설의 첫 번째 필드의 포인트로서 얘는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는 여기 001A 혹은 10AC 이러한 번호에다가 할당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번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거는 이 스페이스 웹 서버에서 다 정의가 됩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체계예요. 장면체적인데 원리는 단순합니다. 규모만 스케일만 대단하다 뿐이지 동작하는 내용인 알고리즘은 다 단순해요. 기본적인 원칙, 원리, 메커니즘이 다 반복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 웹이 기반이 되고 그죠? 이 공간 웹은 실제로 물리적인 서버이고 각 지역별로 설치되는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서버 시스템이고 거기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사회 인프라의 기반이 요 지설이고, 그죠? 요 지설이 설치가 되면은 지설은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주민등록번호별로 국가 서버에다 설정이 되가 되고 또 읍면동별로 각 지역의 주민들은 읍면동에 또 기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냉장고 차량도 마찬가지 국가별로 등록이 되고 혹은 또 지역별로 부산이나 제주도나 각 지역별로 그 같은 차량이 등록되고 또 그 차량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녀석들이 다른 사회 인프라들, 국가 기록원이나 정부나 화폐 금융 시스템이나 교통 물류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의료 체계 등등의 어떤 고유한 아이디와 서로 간에 연동되면서 전체 국가 전체의 체계가 하나의 웹 아키텍처,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웹 아키텍처 내에 통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